죄송한데 지금 볼륨보다 약간만 더 높여줄 수 있으세요? 영상은 영상대로 지금 좀 소리를 높여서 듣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있다가 네, 노래를 바로 들으면 네네네네네 오늘은 기자 간담회지만 음악 시사회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먼저 공개하기 전에 업계 관계자들 마치 영화 시사회를 하는 것처럼 음악 시사회를 하는 거죠. 소감 좀 들려주세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연습도 제 데뷔할 때보다 더 열심히 했고 잠 안 자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서 모니터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여기까지 온 것도 감지덕지예요. 제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댄스 가수로 또 나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지덕지하고요. 저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지금 계획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 노래와 내 춤과 이런 것들로 좀 뭔가 승부를 하는?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세운 결과, 그러니까 제가 세운 목표는 나다운 걸 보여주자. 올 한 해 다 사단했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게요. 정리하면요, 말 그대로 다 사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저를 성장하게 해준 한 해였고 정말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예.